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방송을 찍으니까 조명이 되게 밝아서 좋네요. 제가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 책,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바이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4페이지고요. 왕초보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첫발 내딛기라는 부분으로 가장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카톡 그룹방에서 활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요즘에 출근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뭐한 번이라든 두번 정도 나가서 이제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몸이 멀어진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연애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똑같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제가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즉 시스템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루트인데, 이 루트를 갖다가 끊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냥 미루게 되고요. 이게 보통 실패한 네트워커들의 가장 공통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카톡방부터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카톡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굿모닝 막 이러면서, 저희 회사 같은 뭐 굿모닝 소울렉 막 이러면서 막 몇십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사업할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올리는 거고, 그다음 자기 사업하는 활동 범위, 사진 이런 것도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씨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나 오늘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잘 자요 막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내가 비록 올인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사업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카톡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톡방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특히나 성공하는 직급자분들 있잖아요. 이 직급자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저렇게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바로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카톡방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카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플러스 매일매일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는 것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카톡을 통해서 아실 수 있다는 거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시스템에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내가 가서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카톡뿐만 아니라 직접 가기도 해야 돼요. 가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런 거지. 뭐 사업 설명회도 하고 팀 미팅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뭐 성공 직급자들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뭐 1박 2일 세미나에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이것들을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요, 가면은 일단은 가마감동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 속에는 어떻게 사업을 잘 하는지를 알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성공 직급자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했구나 이런 것들도 알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열정과 동기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시스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회사에도 1박 2일 시스템이 있잖아요. 1박 2일에는 무조건 집중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내가 가서 열심히 한번 듣고 공부하겠다 이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카톡 참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 요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카톡 중에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그다음 시스템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가마감동 역사하는, 그리고 몸이 멀어지지 않는, 그래서 마음도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